갈기단 증식 깍두기.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중국투자 경영기 관시유 진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갑도기 박선준입니다. 지금 이제 중국은 3중전회가 어제부터 시작이 됐죠. 예, 진행 중에 네. 있습니다. 뭐 얘기 나오는 건 아직은 없죠. 없죠. 네. 이게 다 끝나야 목요일날 끝나거든요. 목요일날 끝나야 뭐 가타부타 말이 나올 것 같고요. 네. 뭐 일단은 지금은 기다림의 시간. 예. 뭐 기대감이 굉장히 낮았던 상황이다 보니까 뭐 주가도 별로 반응이 없었는데 네. 막상 이제 개막하고 나서는 조금씩 좀 주가에 반응하는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시장 흐름부터 보면은 좀 더 많이 극명하게 드러날 것 같은데 상해종합지수는 강보합입니다. 별로 큰 움직임은 없었고요. 2,976포인트 아직도 3,000이 안 되는 굉장히 저조한 상황 유지하고 있고 신천선물지수는 이제 0.9% 그리고 창업판 1.4% 과창업지수 무려 2.3% 많이 올랐습니다. 네. 반면에 홍콩은 여전히 이제 항셍테크가 1% 하락이고요. 3,630포인트대, H지수는 1.3% 하락해서 6,340포인트대. 홍콩은 어제 이어서 오늘도 좀 더 많이 부진한 흐름이고 본토도 거래대금이 6천억 위안이 안 됩니다. 0.6조 딱 넘기는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굉장히 거래는 좀 말라있다. 다만 이제 오늘 올랐던 섹터 기업들 보면은 뭐 AI나 반도체, 태양광 이런 기술주 섹터들이 좀 오랜만에 강세를 띈 게 눈에 보였고요. 항셍테크는 오늘 어제여서 오늘도 하락했다는 거 말씀드렸는데 네. 최근에 중국 정부에서 중국 증감회에서 이제 공매도를 잠정적으로 중단을 했고 프로그램 매매도 이제 규제하겠다라는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대형주들보다는 좀 더 중소형주들한테 이제 수급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다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런 것들이 슬슬 좀 이제 약발을 받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던 하루였습니다. 네네. 홍콩이 상대적으로 부진한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우리 저희 방송을 보시는 많은 분들께서 홍콩 항생 관련돼 있는 아니면 이제 홍콩 시장에 상장돼 있는 기업들에 많이 이제 투자를 하고 계실 텐데요. 네. 왜 이렇게 부진한가? 홍콩 시장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저희가 이제 이번 주에 그 CSOP의 이재춘 상무님 모시고 대담도 하고 할 거라서 그때 한번 여쭤보긴 할 텐데 제가 관슈가 보는 홍콩 시장은 서양 그리고 중국의 큰 손들의 일종의 놀이터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상한가 하한가도 없고 공매도도 자유롭다 보니까 변동성이 굉장히 큰 시장이다. 거기다가 이제 홍콩 같은 경우는 좀 이제 미국의 달러와 페그가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미국의 금리와 그리고 중국의 경기가 동시에 반영이 되는 상황이라서 이 톱니바퀴처럼 맞아 들어가면은 좀 더 좋은 흐름들을 본토보다는 빠르게 보여주지만 반대로 톱니바퀴 어긋나면 부러지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슈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말에 피격을 당했잖아요. 네. 이른바 그래서 트럼프 트레이드 독일님도 말씀 주셨지만 이 트럼프 트레이드가 다시 부각된 게 하나의 이제 좀 리스크로 작용을 하는 것 같은데요. 트럼프 트레이드라고 하면은 결국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예전에 대통령 시절에 정책들, 공약들 얘기하는 거 보면은 세금은 좀 줄이고 감세를 하고 대신에 채권을 많이 찍어가지고 그걸로 정부 재정을 운영하겠다. 뭐 이런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바이든 대통령이나 파월 의장이 생각하는 금리 인하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반감될 수 있는 이벤트다. 라고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홍콩 시장의 부진은 어떻게 보면은 미국발 금리 인하가 좀 늦어지거나 아니면 금리 인하 효과가 좀 희석될 수 있다는 일종의 이제 긴축 이슈가 작용했을 가능성이 하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른 하나는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입니다. 어제 이제 중국의 2분기 GDP 말씀드렸는데 시장 예상보다 굉장히 안 나왔죠. 5.1% 생각했는데 4.7%니까 많이 안 좋게 나왔고. 근데 이제 시장은 부진해도 중국 정부가 이제 굉장히 금가옥조로 많이 챙기는 게 중국의 본토 주식시장 계속 부양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거기다가 이제 3중전에 대한 일말의 부양이 남아있는 게 일단 본토 시장이다 보니까 본토는 그래도 근근히 버티는데 홍콩은 좀 변동성이 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근데 말씀드린 이 두 가지 뭐 미국의 금리 인하 효과가 좀 반감될 수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 이 두 개의 이슈가 홍콩에 좀 직격탄을 줘서 단기적으로 낙폭이 컸다라고 보이고 있는데 저는 이거는 그냥 단기적인 이슈의 가능성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 뭐 하나 해아를 보자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중국에 들어가는 달러 돈이 계속 마이너스죠. 과거엔 계속 플러스였었는데. FDI 투자 직접 투자 말씀이신 거죠? 직접 투자 모르겠는데 외국인 그 총액 기준으로 외국인 투자 보면은 그 통계 나오는 계속 마이너스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뭐 중국 본토도 그렇습니다만은 홍콩이 더 큰 영향을 받을 수 있겠죠. 보셨던 자료가 몇 월 기준인지는 제가 이번 달이에요. 네. 6월 달 거. 네, 6월 달 자료가 네네 마이너스입니다. 외국인 투자가. 네. 네. 중국 본토도 이제 저희 홍콩은 사실 외국인 자금 유출입을 저희가 알기 어려운 자유 시장이니까 차치하고 홍콩 본토 기준으로 보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6월 달까지는 중국 본토에 투자하는 외국인들의 자금들이 상대적으로 좀 더 유출이 많았었고요. 증시가 그만큼 부진했죠. 근데 7월 들어서는 제가 이제 지난주 화요일 날 중국에서 올해 들어가지고 네 번째로 큰 자금이 유입됐다. 그 이후로도 계속적으로 체크를 하고 있지만 순유입입니다. 올해 7월 들어서는 외국인들 자금이 좀 그래도 이제 유의미하게 다시 한번 다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본토 시장에는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은데 홍콩은 좀 더 예, 좀 시간이 필요한 그런 흐름들은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 홍콩 증시 최근 부진, 특히 항셍 테크나 이런 관련된 기업들 부진은 단기적인 현상으로 보고 있는데 최근에 홍콩이나 항셍 테크 증시 하락이 좀 그래서 좀 지나치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항셍 테크 지수는 이번 주 들어 가지고는 3,700포인트를 붕괴했는데 네. 이게 이제 연초 수익률을 이것도 하회합니다. CSI 300 지수, 본토의 코스피 200 같은 CSI 300이 지난주에 연초 수익률을 하회했다. 네. 올해 올라갔던 것들 다 뱉어냈다 말씀드렸는데 그에 이어서 항셍 테크 홍콩도 마찬가지로 이번 주에 그 저점을 다시 붕괴한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본토나 홍콩 결국 모두 삼중전에 대한 기대감이 전혀 반영되고 있지 않은 상황. 네. 뭐 저는 그래서 좀 더 많이 요새 눈에 들어옵니다. 많이 싸졌으니까 라는 관점. 오늘은 삼성전에 대해서 저 관시효의 개인적인 의견을 네. 아직 나오는 게 없으니까 그냥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계속 방송을 통해서 어떤 내용이 나올지에 대한 부분들은 외신 정리해서 말씀을 드린 게 신질 생산성, 예. 새로운 품질의 생산성을 위해서 뭔가 하겠다. 결국은 AI 같은 과학기술을 지칭한다라는 분석들이 많고요. 네. 그 외에도 신재생 등 공급 과잉 산업에 대한 개혁 작업, 지방정부의 세수 보전을 위한 소비세 정비, 뭐 이런 것들이 주로 많이 회자가 됐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삼중전의 핵심은 내수 강화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중국 경제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었고 근데 중국 정부에서는 이것을 높이는 게 가장 어떻게 보면 궁극적인 목적일 것이다라는 부분들 어제 스티븐 로치 교수 기사를 요약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중국이 소비 부양을 위해 가지고 뭐 미국이나 유럽, 일본처럼 QE 대수망관 중국식으로 말씀드리면 대수망관인데 대수망관을 할 생각은 없어 보입니다. 네. 그리고 부동산 역시 재차 급등시켜 가지고 과거의 영광을 재현할 가능성은 희박할 것 같죠. 네. 한다 하더라도 잘 안 될 것 같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5월 달에 중국이 일선 도시의 주택 매매를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한 부양 조치를 대대적으로 발표를 했고요. 6월 달에 그 약발을 받아서 일선 도시의 거래가 급반등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중국의 6월 달 주택 가격이 예전에 비해서는 물론 이제 전월에 비해서도 하락을 했지만 그 하락하는 정도가 조금 줄어들었다는 부분들 말씀드리면서 베이징과 상하이 그 일선의 주요 가장 큰 두 개 도시의 그 주택 가격이 5월 달 대비해서는 소폭이나마 반등을 했고 이게 올해 들어서는 처음 있는 현상이다. 기존 주택이죠, 기존 주택. 신규 주택도 마찬가지로 반등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가져온 자료는 기존 주택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예, 결국은 그래서 저는 이거를 보면서 큰 소비는 결국은 부자들이 잉여 현금에서 나와야 된다. 근데 이제 5월 달 부동산 부양 정책을 발표한 거는 저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돈 많은 부자들한테 돈 벌 기회를 줄 테니까 투자와 소비를 좀 늘리라는 어떻게 보면 무언의 메시지를 던진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게 또 맞아 떨어지려면은 각도기님 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주택 가격의 반등이 추세적으로 나타나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거는 앞으로도 계속 체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만간에 저기 안유화 교수와의 대담이 있을 예정이고요. 제가 아마 저기 중국과의 몽골가 있을 때 아마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계속 그걸 중심으로 물어볼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뭐냐면 도대체 중국에서의 그 부동산 가격의 적정가 수준을 어떤 레인지로 설정을 해야 할 건가? 그건 모르겠다는 거야. PIR 몇 배가 적정가인지는 모르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봐서 알지만 인구가 엄청 많잖아요. 유동인구 많습니다. 아 진짜 인구 엄청 많거든요. 그러면 우리 서울도 인구 많으면 집값이 비싸잖아. 그러면 중국도 큰 일선 도시들은 인구가 엄청 많으니까 좀 비쌀 거 아니야. 2선, 3선하고 좀 다르게. 그러니까는 많이 떨어져서 고점 대비 30% 떨어졌거든요. 지금 얘기 나오는 거는 뭐 950만 위안 하던 게 막 650만 위안 막 이러고 있는데 650만 위안이 싼 건 아닙니다. 그 소득 기준으로 보면. 근데 인구가 많으니까 그렇게 받아도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잘 모르겠어요. 이 부분을. 그래서 한번 물어보려고. 네,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곽도기님이 늘 궁금하셨던 부분들을 안 교수님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러면은 다음 주에 방송이 방영되겠죠? 빠르면 이번 주말 주말에도. 아니 다음 주 나오겠다. 네네네. 꼭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 네.
그리고 이제 어제 중국의 GDP가 부진했지만 같은 날 어제 이제 인민은행의 기준금리 연동되는 MLF 금리 발표가 있었는데 동결했습니다. 네. 경기가 안 좋은데 돈을 금리를 더 인하할 생각은 없어 보인다라는 부분들. 반면에 최근에 그저께인데요. 중국의 재정부에서 국채 시장 조성과 유동성 제고 그리고 수익률 곡선의 개선 이게 중요한데 수익률 곡선의 개선을 위해서 개입을 하겠다라는 선언을 했습니다. 이거는 지난주에 인민은행이 국채 시장에 개입해 가지고 장기 금리를 들어 올리겠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을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제 재정부도 또 이제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이제 미국과 중국의 금리가 지금 역전돼서 미국 금리가 더 높은데 요거를 이제 좀 돌려주는 중국 금리를 조금씩 높여가지고 격차를 줄이고 공적으로 금리를 다시 중국 금리를 높여놓으려고 하는 그런 포석일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 금리 인하를 이제 시작을 할 텐데 미국이 금리 인하를 언제 하고 어느 정도 속도로 그러니까 또 금리를 몇 번 인하해줄지 이런 것들을 보아가면서 중국은 인민은행은 유동성을 조절할 가능성 계속적으로 살펴볼 생각입니다. 오늘 달러 대비 여기 위안환율은 7.279거든요. 7.3을 돌파하면서 막 위안의 약세로 가는 듯 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다시 또 안정세에 접어들었고요. 일단은 이번 달 말에 FOMC가 있고 BOJ도 있죠. 이때 금리 인하를 뭐 바로 하지는 않겠지만 조금씩 또 한 자릿수 퍼센트로 또 올라오는 것 같기도 하던데 그리고 만약 이번에 금리 인하 안 하더라도 파월 의장 얘기도 들어보고 또 그리고 8월 달에 잭슨홀에서는 얘기할 것 같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 한번 더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엔화가 사실 좀 저도 많이 관심이 있는데 왜냐하면 원화나 위안화의 환율에도 굉장히 많이 영향을 주는 환이다 보니까 근데 최근에 위안화는 강세인데 원화가 생각보다 그렇게 일주일 최근 일주일이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도 개인적으로 원화 자산을 갖고 있다가 위안화로 바꿔서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도 수익률에 영향을 주다 보니까 많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위안화가 그래서 강세로 갈 가능성에 대해서 좀 많이 살펴보고 있는데요. 중국이 이제 적정한 금리를 유지하고 위안화를 강세로 돌려가지고 외자를 여태까지 이제 외국인 자금들을 계속 유출하는 거에 대해서 많이 좀 이제 논란이 됐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막고 다시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위안화를 강하게 끌고 갈 필요가 있다라는 관점으로 그러면 중국 정부가 이제는 위안화에 대해서 좀 관리에 들어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또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중국이 원래는 수출 주도 로 이제 주로 이제 경제를 최근에 많이 꾸려왔는데 특히 상반기도 수출 덕분에 이제 경제 성장률이 나쁘지 않았죠. 근데 그거 역시도 최근 들어서 뉴스 보면은 글로벌 저항에 부딪히면서 이제 쉽지 않은 상황, 뭔가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신재생 에너지의 공급 과잉에 대한 반발이 굉장히 심한데 미국과 유럽이 이제 보복 관세를 천명한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자 SCMP에 그 관련돼 있는 기사가 있어가지고 가져왔는데요. 내용 종류에서 말씀을 드리면 올해 글로벌 리튬 배터리의 생산량은 1500기가와트시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겠는데 엄청나네. 엄청나죠? 네. 이 중에 중국이 1000기가와트를 담당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그렇겠죠. 왜냐면은 지금 올해 들어 1000만 대. 다른 나라 다 합쳐도 1000만 대가 안 될 거예요. 그렇죠. 네. 네. 중국은 작년에 650억 달러 상당의 리튬 배터리를 수출을 했었는데요. 이 중에 글로벌 출하량 이게 이제 글로벌 출하량의 70% 이상을 차지했답니다. 이렇게 이제 중국이 그 리튬 배터리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마무시한데 이 와중에 이제 미국과 유럽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해서 생산을 멈추겠느냐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결국은 중국 전기차와 배터리 제조사들은 이런 유럽과 미국의 관세에 우회하기 위해 가지고 해외 공장 설립을 고려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게 이제 사우스 차이나 모니포스트의 얘기입니다. 그럴 수 있죠. 네. 그리고 이제 그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워낙 그 자체 시장 규모가 정말 넘사벽으로 커요. 네, 그러니까 저렇게 찍어낼 수. 우리나라 이 정도 됐으면 다 망했을 거야 지금 이렇게 많이 찍어가지고. 네. 특히 이제 여기서 얘기 나오는 게 전기차 보조금이나 전기차 투자를 받는 거에 대해서 좀 우호적인 나라. 언급하면서 태국과 브라질을 좀 지목을 했습니다. 저가로 밀어내기 시기에는 위안화를 약세로 가져가는 게 유리하죠. 수출은 이제 자국 환을 약세로 하면 좀 더 많이 가격 경쟁률이 있으니까. 죄송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제 이 기업들이 해외에다가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반대로 위안화 강세가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그 제논리가 허무맹랑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챗GPT한테 한번 물어봤는데요. 돌려주시면은. 글씨가 안 보이실 수도 있어서 제가 한번 더 읽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8월 1일부터 발효되는 대중 보복관세를 부과하고 트럼프가 당선되면 중국에 대해 추가 보복관세를 경고하는 것은 여러 가지 전략적 목적을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미국 내 투자 유치를 통해 미국 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 전략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합리적입니다. 첫 번째로 경제적 압박이고요. 관세는 중국 기업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킵니다. 이는 중국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 접근하기 위해 미국 내 생산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고려하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즉 중국 기업들이 미국에 공장을 세우고 미국인들을 고용함으로써 관세 부담을 줄이려는 전략적 선택을 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일자리 창출입니다. 미국 내 공장을 세우는 것은 직접적으로 미국 내 일자리 창출이 발생됩니다. 이는 바이든이나 트럼프 모두 정치적으로 유리한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 제조업 일자리의 증가로 인해 중산층의 경제적 안정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공급망 강화고요. 중국의 의존적인 공급망을 미국 내로 가져오는 것은 미국의 경제적 자립도를 높이고 국가 안보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팬데믹이나 국제 분쟁 등으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이 불안정해질 때까지 불안정해질 때 전략적 이점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협상 지렛대. 예, 높은 관세로 인해서 협상에서 유리한 지렛대로 작동될 수 있다. 그래서 중국 기업들이 미국 내 투자를 통해서 관세를 피하고 싶어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훨씬 더 유리하게 작동될 것이다 라는 얘기였고요. 아, 네, 감사합니다. 따라서 이제 바이든의 보복 관세나 트럼프의 경고는 단순히 중국을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 기업들이 미국으로 투자하도록 유도하는 경제적, 정치적 전략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미국 내 일자리 창출과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는 동시에 국제무역에서 미국의 협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라고 챗GPT에서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그럼 어느 정도 가능성을 갖고 있니? 50% 넘기니? 라고 물어봤더니 50% 이상으로 챗GPT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만능은 아니지만 그렇게 얘기하는 AI가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네. 한국에는 확실히 맞는 얘기입니다. 한국 기업한테는. 아, 그러나요? 네, 한국 기업은 저렇게 하고 있죠. 실제로. 실제 투자를 네, 네, 진출을 네. 하고 있죠. 네. 네, 그래서 네. 과연 이제 바이든 아니면 트럼프 누가 되든 간에 그 새로운 대통령이 중국의 투자를 받을 것인가. 이것도 하나의 이제 궁금한 부분이긴 해요. 네. 네, 그리고 글로벌 타임즈, 이제 중국의 관영지죠. 글로벌 타임즈에서 이번 삼중전에 대한 그 기사를 다뤘습니다. 일부 선진국이 보호 무역주의로 변모하는 상황이지만 미국 얘기죠. 중국은 개혁 개방에 대한 의지를 강조하는 이벤트로 가져가려고 한다. 삼중전의 키워드는 혁신, 조정, 녹색, 개방, 공유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고요. 예, 폐막식이 목요일날 있는데 당일에 논평이 예정돼 있긴 한데 자세한 소개가 없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외신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7월 말에 이 중국의 하반기 국정 운영을 논의하는 정치국회의가 예정돼 있거든요. 네. 예, 거기다 또 월말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FOMC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 좀 엮여 있기 때문에 이번 삼중전에서 다뤘던 내용이 시장에 바로 반영될 가능성은 일단은 낮을 수도 있다. 네. 그거는 미리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오늘 수요 여기까지고요. 지난주 미국 연준의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막 커지면서 글로벌 정치 순환매 현상이 좀 있었죠. 근데 주말에 트럼프 전 대통령 피격 당하면서 다시 중국과 홍콩 증시는 변동성이 좀 더 커지는 흐름들이 나타났었습니다. 뭐 개인적으로는 누가 대통령이 되든 미국이 상업용 부동산 뭐 여러 가지 이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금리 인하하는 것은 기정사실이다라고 믿고 있거든요. 따라서 저는 이제는 좀 다소 느긋한 마음을 갖고 왜냐하면 미국은 금리 인하 추세로 갈 거니까 예, 다소 느긋한 마음을 갖고 중국이 경기 회복이 언제쯤 가시화되는지 여부를 그냥 기다리면 되지 않겠느냐. 예, 중국과 홍콩 투자자 입장에서는 저는 그런 관점으로 조금 더 느긋한 시각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시점이 그렇게 오래 걸릴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시장이 중국이 별로 안 좋죠. 다시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예전에 비해서는 관심도 줄고 문의도 많이 줄었는데 혹시라도 다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주소 남겨둘 테니까 많은 연락 주시고요. 오랜만에 큰 비가 온다고 하는데 비 피해 없이 잘 지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근데 항상 뭐 모든 세계 다 똑같은 게 관심 없을 때는 그 관심을 가지면 되고 관심 많을 때는 조심해야 되고 항상 그런 것 같아요. 네. 이게 매일 방송을 하고 이제 시장을 보니까 지금이 관심이 어느 정도인지 시장이 어느 정도 레벨에 있는지 이런 것들은 어렴풋이 감은 좀 오는 것 같아요. 관심 없을 때 아마 밸류에이션 굉장히 낮은 종목들을 속출할 텐데 장기적으로는 그런 종목들을 잘 담아놓으면 그런데 현금 흐름 창출 능력이 뛰어난 회사예요. 그거는 전세 공통입니다. 현금 흐름 창출 능력이 뛰어난데 주가가 많이 빠져 있고
앞으로 뭐 특별한 변수 없이 계속 똑같은 사업을 영위할 수 있고 그 사업 업황이 뭐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면 그런 기업들은 아주 이렇게 험악할 때 아주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거니까 좋다고 봐야 되겠죠. 강도현님 네. 말씀이 사실 주식의 정석인 것 같아요. 네. 네, 좀 많이 유담아 듣고 또 네, 내일 저는 좋은 소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짜잔. 짜잔.